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1번째 이야기는 심장병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2강 안정된 정서를 위해서 시와 감상과 마음을 여는 힐링 시간을 가지려고 하다가 예정대로 32강은 고혈압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심장에서 뛰는 피가 어딘가 못 가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거예요. 왜 혈압이 높고 낮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손따기 혹은 발따기를 통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고혈압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죠.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장에 뛰는 피가 어디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배꼽 이하, 허리 이하의 혈류가 막혀서 뇌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압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언제 이 압력이 뇌로 가서 뇌혈관을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온몸을 한 바퀴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순환펌프인데 이 고혈압은 이 순환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보낼 곳이 막힌 질병이에요. 그러면 저혈압은 어떤 거냐? 저혈압은 체내 염증지수가 워낙 많아서 심장의 펌프질이 세차게 뛰지 못하죠. 즉 힘이 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 손에 맥을 짚으면 맥이 안 잡힌다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이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세차게 하고는 있는데 허리 이하의 혈류 혹은 수족의 혈류가 막히고 혹은 오장육부의 혈류가 막히면 심장에 뛰는 피가 막히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뇌압을 상승시키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즉 자동 펌프질은 수돗물이 이렇게 꼭 잠겨 있어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원리와 같기 때문에 펌프는 계속 돌죠. 결국 뭐냐? 압력을 높아서 뇌혈관이 이렇게 일부분 터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혈관이 노화되거나 혹은 염분 너무 짜게 먹으면 역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 동맥의 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정상은 별 정상이 없어요. 뭐 가볍게 두통이 있다든지 뭐 현기증, 머리가 창백 어지럽다든지 좀 피로하다든지 혹은 혈뇨를 본다든지 혹은 협심증, 안압이 높아서 시력장애도 생기고 뇌가 한무식 뻐근하고 무겁다, 목 뒷덜미가 뻣뻣하다 이런 증세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혈압은 바다의 파도하고 똑같습니다. 제 제자가 고등학생이 그린 파도죠. 아주 세차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바다 이면 좋을 텐데 이 막혔으니까 피가 이렇게 빡 솟구친다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그래서 심신이 안정되고 증세가 안정되면은 뭐 압이 낮아지는데 흡연을 한다든지 혹은 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혈압이 상승하죠. 그래서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게 바로 이 혈압이다.
보통 정상 혈압은 120토, 즉 120mmHg 정도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낮은 혈압은 80 정도가 적성하죠. 근데 이 고혈압은 140토 이상, 그 다음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면 흔히 고혈압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망막증, 콩팥병, 만성 질환, 뭐 심뇌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사망 위험률도 높아지고 흔히 뇌졸중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주 쉽습니다. 막힌 정맥의 혈관, 정맥의 혈관만 열어주고 뚫어주면은 삼투 현상이 잘 일어나서 결국은 혈압이 낮아져요. 첫째는 뭐냐? 음식을 맵고 짜게 먹으면, 특히 짜게 먹으면 정맥이 피가 역류 거꾸로 돕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고지혈증, 즉 중성지방이 많아져서 모세혈관 자체가 막혀서 혈류가 늘어지죠. 그래서 이 과식하면 오장육부 중에서 위장 주위에 췌장이나 십이지장, 간 등 뒤에 있는 신장, 비장 이런 것을 압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었다 하면 잠 온다, 노곤하다 하면 이미 이거는 과식, 폭식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은 혈관이 막혀 혈압이 상승하여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그 상승한 혈압을 머리로 솟구치기 전에, 머리 쪽으로 솟구치기 전에 오장육부나 수족, 손발로 핏기를 열어주면 혈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생활 속에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자, 여기는 지금 모세혈관에 적혈구가 지금 이게 적혈구죠. 적혈구가 뀨뀨뀨 지금 이동을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적혈구가 이렇게 음이온을 띠면, 음이온을 띠면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중 지방 성분이 많고 고지혈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가다가 가지 못해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즉 양이온을 띱니다. 양이온.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자꾸 양이온이 많이 뛰어요. 그래서 생활 중에 점심 먹고 난 뒤나 저녁 시간 무렵 혹은 시간 날 때 맨발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우리 몸에 있던 플러스 전기, 양이온이 전부 뭐냐? 발로 땅으로 발바닥에 접지가 되니까 양이온이 빠져서 몸의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원리도 바로 이 적혈구의 양이온을 띄어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중성지방 등 과잉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이 세포가 산소양분을 태우거나 산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몸 안에 정체가 되죠. 이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어서 생긴 병이죠. 우선 소식 250ml 이내 양을 적게 먹을수록 좋습니다. 적게 먹으면 결국은 뭐냐? 몸 안에 비축된 에너지가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적게 먹으면 위장이 잘 움직이면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먹은 만큼 움직이고 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중성지방을 태우는 방법은 퇴근하고 운동장 한 10바퀴만 뛰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중성지방 수치가 쫙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소식이죠. 300ml 소식.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왜? 잠 못 이룬다 하면 이미 뭐 뇌압이 높다는 이야기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지금 보세요. 동맥이 아주 막힘이 없이 깨끗해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어적혈,
이 적혈구가 여기 꽉 눌러붙어서 혈액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질의 종합, 즉 지방질의 종합인 총 콜레스테롤이 200mg 그다음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 이상이 되면 질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 흔히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게 있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아요. 즉 저밀도 지방이죠. 이 저밀도 지방은 식물성 종류입니다. 식물성 종류. 식물성 기름 혹은 고기, 물고기 의회에서 나오는 등푸른 생선들 이런 곳에는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섭취한 뭐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뭐하지만 적당히 섭취하면 혈관을 막지 않고 뚫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은 이거는 막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소기름이 소는 체온이 38.5도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 우리 몸에 들어가는 혈관을 쫙쫙쫙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 닭고기 먹으면 풍온다죠. 그 다음 돼지고기 이런 순이 되어 있고 흔히 이야기한 오리고기는 체온이 낮아도 잘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아무튼 네 발 달린 짐승 먹는 것은 늘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 예방 및 치료 발끝 10기단 따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발가락 끝. 왜?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이죠. 먼 부분. 이 발가락 끝 발바닥에는 혈액 중에서 무거운 중금속 그 다음에 뭐 고지방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모이는 부위예요. 그래서 발이 먼저 제일 차갑게 느껴지고 하죠. 요 발가락 끝을 10기단이라고 요 위에 있는 발톱의 요 부분을 10왕이라 합니다. 자, 방법과 요령입니다. 이 발가락 끝 10기단을 3일마다 한 번씩 따줍니다. 이 발끝 10기단을 땄는데 피가 논다. 그러면 요 발톱 위에 뿌리 부분을 10왕을 따줘도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발끝을 땄는데 발끝이 따뜻하고 온기가 내려오면 여기에 발톱에 있던 무좀까지 사라집니다. 왜 무좀이 있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무좀균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왜? 혈액순환 장애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일차, 3일마다 한 번씩 3개월 정도 이 발끝을 따주게 되면은 흔히 이야기한 뭐 족저근막염부터 해서 이 발에 있는 모든 병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발끝을 땄는데 허리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고혈압 및 허리병까지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10기단 따기입니다. 자, 그럼 고혈압 손따기 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책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한 간추려서 가장 최소한으로 따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날점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속편한 위장, 위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사를 따줍니다. 다사분. 그 다음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폐를 움직이게 만들면 가로막이 움직여서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따줍니다. 그 다음 A마이너를 따줘요. 발끝으로 피를 한번 쭉 내려줘보고 그 다음 C플러스 그 다음 D플러스 상향이 나죠. 그 다음 E 목주의 그 다음 다플러스 8 요 부위도 눈여겨 한번 받으세요. 요 부위가
이렇게 변편해야 되는데 요 부위가 볼록 솟아 올라있으면 흔히 풍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요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오면은 칼로 쪽 찌면 안쪽에 좁쌀 같은 기름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딱 빼주면 평생 중풍에 안 걸린다는 그 치료점이 요 부위에요. 그래서 요 부위 하면 다 플러스 8 요 부위를 하면 딱 찔러서 세게 짜면 피를 자주 짜주면은 2-3일 지나면 이 부위가 볼록한 게 편편해지요. 그러면 중풍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 달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막힌 부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보세요. 엄청 많죠. 사람마다 나는 이 어디에 막혔을까? 이런 고민도 안 해볼 필요가 있죠. 이만큼 막힌 게 많아요. 자, 딱이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식탐 때문에 소식 습성이 잘 되지 않더라도 우선 3일에 한 번씩 10기담 발가락 끝을 한번 따주면 좋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식습관이 이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생각, 그동안 내가 먹었던 음식, 좋았던 음식은 이제까지 계속 먹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럼 그걸 거꾸로 가면 됩니다. 반대 음식을 드시면 훨씬 더 혈압이 낮아집니다. 자, 따고 위장이 움직이고 이제 장이 움직이면 뭐 자꾸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싶어요. 왜? 속이 편할 때 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 식탐을 떨쳐, 먹는 식탐을 떨쳐내지 못하면 이 식탐은 마약보다 위험하다 했죠. 뭐 혈압은 뭐 기본이고 뭐 다른 합병증부터 해서 모든 것이 바로 이 식탐에 의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주고 나면 혈관 내 높은 파도, 즉 파고 혈압이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배고픔이 만약에 느껴진다 그러면 배고프다는 이야기는 위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배고픔이 없었는데 위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뭐냐, 오장육부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때는 배고픔이 사라지면 한 20분 지나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걸 따고 나면은 15일 정도 좀 어지럽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명현 현상이에요. 그 명현 현상을 잘 견디면서 혈압 손따기를 해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백혈구죠. 림프구, 백혈구. 자, 뭐 혈압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33번째 이야기는 백혈병의 원인과 치료법. 손따기에서 제일 고치기 쉬운 게 바로 백혈병이에요. 왜? 손을 따면 가장 기본적으로 몸에 염증을 빼내기 때문에 백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가 가장 좋은 게 손따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페에서 백혈병을 완치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백혈병 손따기 이야기를 33번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또 말이 좀 서툽니다. 버벅대고 한데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시간 되세요.